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From East World.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이제 한 명씩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DK에서 미모와 또 비주얼을 맡고 있는. 아이고, 미모와 비주얼이요. 네, 안녕하세요. DKG에서 반전 매력과 맏형을 맡고 있는 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KG에서 믿고 듣는 보이스와 여러분에게 깜찍함을 선사할 민규입니다. 하이플로 멋쟁이 막내 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DKG에서 딥 보이스와 상남자를 맡고 있는 경윤입니다. 아. DKG에서 멋쟁이 토마토와 리더를 맡고 있는 종영입니다. 아, 멋쟁이 네, 토마토 리더. 이렇게 DKG 6명이 플로에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럼 DJ가 됐으니까 애칭 하나씩 한번 정하고 최애 플레이리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아, 좋아요. 저는 영현이라고 합니다. 영현. 이유는 영혼이 항상 가득한 세현이라는 뜻으로 해서 영현으로 했습니다. 오, 영현 DJ님. 네, 맞습니다. 제짱디. 제짱디. 네, 제짱디. 제찬이 짱 DJ. 저는 큐디. 큐디. 민규 DJ. 큐디.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민규랑 좀 비슷하네요. 류디. 류디. 네. 류 기석이어서. 네, 류 기석이고 상류 과즙 팡팡. 갱디. 네. 그 살짝 그런 거. 갱 그런 거. 네. 갱디. 저는 벨디요. 벨디. 종디여서 벨디. 이렇게 애칭도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바로 DKG의 신곡 사랑도둑을 플로에 저장하러 왔습니다. 네, 근데 신곡 소개만 하고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컴백 준비하면서 DKG에게 있었던 모든 일, 아리들이 궁금해하는 숨은 비하인드까지 플로에 제대로 저장하고 갈 거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점심시간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사랑도둑부터 저장해볼까요? 네, 저희의 이번 신곡 사랑도둑 부제 큐피드는요, 네, 체이스 에피소드 1 꿈에서 이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체이스 에피소드 1은 이제 소년들이 꿈을 쫓는 이야기였다면, 에피소드 2 마음은 사랑을 쫓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도둑은 소년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을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위트 있는 가사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우리 신곡 사랑도둑에 담은 저희의 매력은 뭔지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사랑도둑에 담긴 매력은 네네. 저희의 또 이 무대에서 엄청난 파워 있는 또 신나는 리드미컬한 댄스가 와. 아닐까. 아, 그리고 또 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또 저희의 또 라이브 능력치가 아닐까. 우리 또 무조건 라이브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우선 한 명 한 명의 이 표정. 표정. 네. 표정들이랑 제스처들이 굉장히 힙한 것도 많고 청량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그거 하나하나 보는 매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 컨셉과 찰떡이다. 나의 마음을 훔쳐간 사랑도둑을 꼽아볼게요. 하나, 둘, 셋. 제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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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갱디님이 표정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네, 이제 윙크가 3분 동안 한 50번 이상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제가 사실 윙크가 잘 안 돼요. 근데 무대에서 이게 찡그린 표정을 하는데 눈 한쪽만 감겨서 윙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윙크가 되는 거네요. 아. 그런가요? 오, 성공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성공. 저는 벨디를 뽑았는데요. 벨디를 뽑은 이유는 일단 헤어스타일을 또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너무 찰떡이고 무대에서 이제 누워서 하는 그런 안무가 있어요. 정영이 혼자서. 근데 그게 너무 뭔가 제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짱디는요? 저는 짱디 뽑았어요. 예. 왜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아까 저희가 모든 궁금증 여기서 다 해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DKG 해결사 사무소를 네. 오픈합니다. 찰칵. 궁금증 하나씩 해결하면서 DKG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TMI 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사랑도둑 준비하면서 멤버들 모르게 연습한 무언가가 있다 없다. 띠링. 하나 둘 셋. 있다. 아니 사실 저도 제 방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아이고 베이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끄럽다. 네, 그 부분을 미친 듯이 헤드뱅이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한 두 번 정도 했었어요. 한번. 저는 또 이 노래의 높은 부분이 많아요. 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연습, 즉 플랭크 하면서 노래 부르기랑 뛰면서 노래 부르는 거를 아, 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이번 활동의 홍보 요정은 바로 나다. 디링 디링 디링. 하나 둘 셋. DKG. 근데 사실 이거는 모두가 그쵸.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다 같이 다 홍보들을 하셨는데 답장 온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데뷔한 거를 그 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주위 친구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대학교 주위 친구들이 이 노래 진짜 좋더라 하면서 친구에게 추천을 해줬대요. 근데 그게 제 노래였던 거죠. 사랑도 누르고. 사실 저도 막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경영 네 노래 이번 나왔다며 하고 자기 레스토랑에 노래 많이 틀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전화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4월 12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레드썬 오후 5시 59분 신곡 발매 1분 전 DKZ의 모습을 재현해본다면 울었죠. 맞아 맞아. 울었어요? 1분 전에 눈물을 그냥 광광 아주 그냥 네, 발매 1분 전에 너무 떨리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서 결국 울었습니다. 저는 저희 다 같이 네. 카운트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상이 아직도 있어 내 폰에. 네. 아, 카운트 세고 경윤이 형이 카운트 세는 거 영상 찍고 네 번째 질문도 하나 둘 셋 하면 이름 외쳐볼게요. 힘든 스케줄 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텐션 왕을 뽑아 본다면 하나, 둘, 셋. 매디 규디 규디. 또 규디가 네. 또 이제 은근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긴장되면서 앞에서 살짝 좀 끼를 부리면서 맞아, 맞아. 네, 자기는 얼굴이 굳었는데 하나도 긴장 안 한 척하면서 네. 그렇게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컴백 준비하면서 사기를. 복도 다준 멤버는? 개기지. 우선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칭찬을 해주고 아 맞아 또 이제 제가 약간 지쳐있다 싶으면은 이거 맞아 힘내자 힘내자 해주고 또 경윤이 형만의 특유의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기스가 맞아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DKZ의 차랑 대기실 분위기는 어떤 편인 것 같나요? 야 이거 제 찬이가 할 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아 사실 으쌰으쌰 분위기도 좋긴 한데 네네. 그냥 자기 할 거 가다듬고 마음 좀 내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모든 전 멤버의 MBTI가 E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한 명 화이팅을 외치면 한 3분 정도 화이팅을 하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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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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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제 아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화이팅 하자 얘들아 적당히 해 아,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끌려나와서 네. 해주고 맞아요 결국 해줘요 제 찬이도 다 해줘요 네 이렇게 도착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했고요 네. 이제 DKZ 해결사 사무소도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그리고 네.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뭐죠? 뭐죠? DKZ가 다음 주 플로에 또 옵니다. 아~ 저희 여섯 명이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노래를 추천해 드릴 거니까 네,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네. 최 플레이리스트와 꼭 함께 해 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DKZ 기석, 경윤, 종영, 재찬, 세영, 민규였습니다. 안녕. 안녕. 폴로 사랑해요.